가서 봐야 될 거는, 저는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하루만 보고, 그냥 오지 말고, 한 달을 기간 잡고, 거기 주변에서 이제 밥을 먹고, 이제 카페도 갔다가, 이제 좀 산책도 갔다가, 그리고 주변 그 사람들의 모습도 봤다가, 아니면은 뭐,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나오면은, 이제 뭐, 밥집을 가게 되면은 좀 따라가요. 따라가서 이제 좀 관찰을 하는 거죠. 약간 좀 스토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, 그래도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생기거든요. 아, 이 분위기가, 아, 괜찮다, 안 괜찮다.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공간을 보게 되면은 되게 꿉꿉하고 답답한지, 한적하고 여유로운지, 아니면은 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, 그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나는 한적하고 여유롭고 좀 나만의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그런 회사에 가고 싶으면 그 촉을, 그 감을 좀 보라는 거죠. 제가 가르칠 때 얘네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도 마찬가지. 낙방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준비한 기간이 이거였나? 할 정도로 온갖 실패나 좌절들을 맛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또한 극복하게 되면 또 성장이 일어나잖아요. 이보다 큰 자기 개발은 없다.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실패들을 이제 겪게 되고 또 번아웃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들어 눕는 시간 플러스 또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한 시간 또 다시 책상에 앉는 시간 내 많은 그 시간들이 되게 소요가 돼요.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끝까지 했다 그러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최고의 자기 개발이 아닌가.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서, 이것도 계속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이지만,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느 부서에 가고 싶고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. 그리고, 본인은 분명히 누군가의 시킴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리더십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나는 그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. 이런 환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 재학생한테 그 면접 보는데, 그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막, 팔로우십형이에요? 리더십형이에요?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. 저한테 그대로 말해라. 했더니, 그러면 저 그대로 말했더니, 팔로우십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근데, 그렇게 얘기하자마자, 그 면접관 분께서, 우리는 리더십의 인간을 원해요.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. 그럼 저 떨어진 거 아닌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근데 저는, 본인이 팔로우십 성향이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전혀 리더형이 아닌데, 그러니까 이거를 또, 나 이거 아닌데, 이거를 포장해서 자기 객관 안 돼서 들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들통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, 자기 객관 안 되어 있으니까 제 문제라 생각하고, 저도 그래요. 저도 사실상 혼자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기간이 더 많으니까,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이제 면접에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저도 못 보던 부분들이 있어요. 저도 고치지 못한 그 애매한 부분들. 그래서 이거를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.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게 문서를 정리한 보기 좋은
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업무, 우리가 일을 맡게 되면 워딩을 치더라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오는 사람하고 좀 잘 정리되어 온 사람하고 봤을 때 좀 잘 정리되어 왔으면 좋겠잖아요.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하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. 사실상 퀄리티가 엄청 좋고 막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예요. 그거는 디자이너라면 약간 미적 감각은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 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,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의 그 요점은 문서를 잘 정리하는 거.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PT에서는 나 그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. 저는 독학이 가장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. 인간의 레벨에 있으면은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독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간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. 그래서 내 혼자의 정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쳐간 성공 데이터와 실패 데이터의 그 역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취업이 쉬우면 그냥 혼자 준비하면 돼요. 근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. 취업 때문에 막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, 그리고 취업 때문에 병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취업을 독학하는 사람들은 진짜 서울대 가는 것처럼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를 했지만, 그래서 막 밥 먹을 시간도 되게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,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학원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이에요. 적세적소하게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거를 아니까, 혼자 끝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너 해. 이거 꼭 이 기간 안에 만들어서 갖고 와. 숙제 검사할게. 이런 것하고 같은 거죠.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식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그 형식 루트가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회사 업무도 다 패턴화가 되어 있잖아요. 막 오전 9시는 이제 회의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는 이제 개인 업무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일정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만들기 편한 루트의 방식 패턴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,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마다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패턴화가 아닌 거죠. 그냥 맞춤형 포트폴리오인데, 그 회사를 진짜 거의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분석을 해야 되고, 이 회사의 문제점을 뭔지 다 써보면서 기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내 생각도 말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개별로 이제 만들어요. 저도 이제 첫 학생은 막 UX에 관련된 그 이론을 많이 넣는 걸로 이제 시도했다면, 그걸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 방법 안 쓰고, 또 진짜 형식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할 수 없는, 거의 이제 10년 차가 알아야 할 정도로 이제 거의 그냥 사업 기획서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냈던 적도 있고, 또 이것도 증명하느라 애썼어요. 면접에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준비했냐. 그러니까 학생은 거짓말 치지 않아야죠. 그래서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. 쉽게 가면 그냥 패턴 형태로, 그냥 회사가 그 하루 일과가 적혀져 있으면은 그 방법론대로 이제 문서 형태로 만들어내시는 거. 근데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,
좀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제 UX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제 경문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저도 이제 만들었는데 강사들마다 이제 가르치는 방법론, 방식들이 되게 달라요. 근데 이제 이분은 심리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특이해서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에 완전 벗어난 포트폴리오예요. 이 법칙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의 중점은 뭐냐면 나는 어플을 분석하는 걸 너무 좋아해를 어필하는 거예요. 근데 또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해 하면은 그걸 중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. 나는 디자인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하면은 디자인 실력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.